네, 계속해서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오르는 거는 희토류 빼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매매 법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미 금요일 날 저녁에 노동 지표가 나오자마자 라이브로 이제 분석을 다 해주셨어가지고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마음을 좀 먹고 들어간 건 있는데, 그래도 하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외 대비해서 국내가 더 밀리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오늘장 국내장 약세죠. 근데 오늘 약세는 기존하고 좀 저기한 게 최근 시장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해서는 바닥 얘기를 잘안 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바닥을 한번 어떻게 타진할 만한 어떤 그런 흐름 쪽으로 봤을 때는 긍정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기까지의 변동성이 큰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다만 어쨌든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국내장 같이 약세고 해외 시장 약한 게 결국은 고용 양호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얘기하고 끝부분에 항상 제가 장기적인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는 어쨌든 고용이 좋다고 하락하는 게좀 우습죠. 근데 이게 우스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잡을 때는 이런 어떤 진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행자도 코멘트가 들어왔듯이 고용이 좋은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다안 좋죠? 다안 좋은데 이제 안 좋으면서도 이제 긍정을 찾는 겁니다. 임금이 좀 떨어진 거는 좀 괜찮아요. 임금이 떨어진 거. 요런 부분이 그나마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미래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연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향후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요 끝파동이 지난 다음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게 좀 긍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면, 어제도 이게, 원래 이게 60분각, 여러분들한테 좀 자주 얘기해 드렸죠. 이 60분각을 보시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이 이제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 3, 4, 5파동. 이 5파동이 나오면서 바닥을 칠 때는 끄트머리가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국 쪽 지난번에 한번 뉴스 나와서 장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보다는 이제 그쪽,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연설을 했던 내용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는 걸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왔었어요. 보다시피 1800에서 1075까지 200을 땡긴 거거든요. 이 200을 땡긴 게 이제 그런 기사로 땡겼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기사가 이제 종종 나온다는 거. 파웰 기회도 들어갔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고용 양호, 오파하라. 그다음에 이제 결국 CPI가 중요한데 제가 CPI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왜냐면은 이 CPI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거 하나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비자 물가가 8.1이라는 이 숫자가 그 지난 거였죠. 지난 달. 근데 지난 달에 비해서 물가가 최근에 지표 나오는 거 봤을 때좀 높게 나왔죠.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인데 만약에 이 근원을 더 높이 예측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얘기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근원의 어떤 이것도 그렇게 그닥 높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높게 잡았다. 그리고 이게 꺾였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뭐 짧게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어차피 뭐 분석은 끝나 있습니다. 분석은 끝나 있는데, 근원을 더 높게 잡았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근원이 높긴 높은데, 좀 어설프게 높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가 지난번 거 8.1이에요, 여러분. 요거보다 0.1이나 아니면 뭐 여기 8.3하고 같이, 이렇게. 아마 이 시간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용 나올 때도 허무 맹랑하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허무 맹랑하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밀리긴 밀리는 쪽으로 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밀리는 쪽으로 봤지만 이렇게까지 밀릴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 지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러분. CPI 나오면 뭐 확실하게 우리가 볼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국내장 기술적 분석이나 국내장의 얘기보다는 이런 지표와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이종복은 지수는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지금 막 지수가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다만 이 5파동의 크기가 3파동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5파동의 크기가 1파와 같거나 6.18배 정도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모든 지표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아닌데 심리가 확실히 얼어붙긴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변동성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요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면은 요 빨간색 보이시죠, 여러분? 요 빨간색이 결국은 걸렸어요. 57,500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54,300원짜리. 51,000원짜리 찍고 57,500원짜리 찍었으니까 중간값 정도면 54,000원에 53,500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런 게 좀 긍정. 다만, 여기 시세판을 보시면 오늘은 희토류가 강하고 전체적인 종목이 약한데 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여러분.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죠? 이게 시세판이 또 시퍼래갖고 추운가 봐요. 자, 이 시세판을 보시면 급락하는 쪽은 급락을 하는데 버텨주거나 조금 덜 빠지는 쪽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은 장이 급락을 하는데 좀 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때가 되니까 사료주라든가 이쪽 물가 관련주들도 좀 펄쩍펄쩍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실시간의 묘미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유독 많이 빠지는 게 그 푸틴이 그 저기 그 미사일 공격했을 때 그 삼성전자 그 입주에 있는 뭐 건물 쪽 뭐 타격 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뭐 그렇게 기사는 나왔지만 건물이 어쨌든 타격을 받았으면은 뭐 좀 거시기 하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새파란데 그 중간중간에는 적게 빠지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 요쪽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유독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요쪽 섹터와 요 종목들 이 그룹 내에서 종목들이 이제 CPI가 만약에 시장에서 바라는 정도로 나왔다. 그럼 이제 저쪽이 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PI가 높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높게 나왔느냐를 가지고 이제 지수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박스 이렇게 쳐드렸었죠? 위로 박스, 아래로 박스 해갖고 마디가를 300에서 275 정도 여러분들한테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제가 후장 전략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특징은 고용 양호의 해외시장 급락이고 국내장도 따라서 약한데 5파동 쪽으로 가는 파동이라 변동성이 좀 생기는 거고 CPI,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진행자, 이건 진행자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의 다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좀 심리가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용 관련된 분석 중에서 핵심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잡는 게 이 시장 대응할 때 유리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새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동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4월 15일 날 이제 CPI, 7월 CPI 나오기 전에 이제 이종복이가 분석해갖고 해준 건데 여기 4월 달이 11파입니다. 이게 파동이 보통 우리가 1, 2, 3, 4, 5 파동 해갖고 A, B, C로 끝난다라고 보는데 고점과 저점을 넘고 못 넘고에 따라서 파동이 연장이 걸려버려요. 그럼 제가 저 당시에도 17파 정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이 15파고 지난 그 6월달쯤 여기 6월달쯤에 급락했을 때 이 파동이 이게 조금 더 높았었어야 되는데 이것만 조금 더 높았었으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파동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여기 지난번에 여기 그 지나갔던 요 자리가 280자리인데 이 자리는 미국장이 전조점을 살짝 깼으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75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275까지 밀려버리면 1, 2, 3, 4, 5 파동이 되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75순 정도로 밀린 다음에 쳐 올릴 때 여기서 이게 300쪽으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명분이 CPI예요. 그 명분이 CPI인데 만약에 CPI가 뭐 안 좋게 나왔다. 그래 버리면은 이제 그렇죠? 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쪽을 세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장은 이종복이가 2021년도부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텐데 이토마토에서 이종복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440, 450대부터도 계속 그쪽 지수대를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쪽 지수대에 왔기 때문에 이종복은 거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타진을 해드리는 거죠. 타진을 해드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이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틀 뒤에 나오는 거 봤을 때 이제 지수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선물은 의미가 없고 외국인 수급 체크인데 후장으로 가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게 이제 그 이번 주 후반 쪽으로 갈 때 이제 다소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간만에 옵션 포지션 얘기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이게 키움 증권 기준이고 저는 키움증권으로만 20년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쪽은 안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282짜리에 200억을 갖다 때려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282부터 매수가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장이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282 수준이나 그 이하로 밀렸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위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옵션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 옵션의 가격이 너무 높은 걸 봤을 때, 너무 높은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285의 콜옵션 매도가 늘어나 버리면은 280을 한번 살짝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각이 지금 보다시피 이제 여러분들한테 긍정을 한번 계속 사진해 드린다고 그랬죠. 저는 지수가 하방으로 가는 것만 보는 사람인데 지금 계속 긍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추세 패턴이 여기와 같은 흐름일 경우에는 좀 그죠? 11월 달로 가고 12월 달로 가면서는 좋겠죠. 크게 깨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크게 깨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되는데 이 이평선의 이 역배열의 이평선의 각이 부담 가는 거. 그러니까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평선의 각이 부담 가니까 21선을 돌릴 때까지는
이 단중기 대응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 수급 플러스 21선의 이평선이 옆으로 누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평선이 누이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지수가 변동성은 생기더라도 급락하지 않고 꼬리 달고 급락하지 않고 꼬리 달고 그럴 때 이평선을 누이겠죠. 5일선 따라 급등할 때 이평선이 이렇게 될 때 잘 가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입니다. 주가가 잘 가니까 이평선이 5일선 따라 가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후행성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다시 21선을 누이는 과정이 되려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락하지 않아야 21선을 누이겠죠. 이런 게 하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중기 부분을 해서 단기적으로 매기가 형성되는 쪽 위주로 단기 대응을 하되 중기적으로 명분 있는 쪽, 명분 있는 쪽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쪽에 매수 타이밍을 타진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0일 이평선 잘 체크해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는 일별 지수 등락에서 뭔가 의미를 찾기보다는 20일 이평선, 이 후행하는 이평선이 눕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중기 쪽에서는 명분이 있는 쪽 계속 언급을 해드렸죠.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